있죠. 훌쩍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있었으니 미션 맨손으로 대하를 잡아라. 준비하고 쏘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아이들. 주말마다 열리는 맨손 고기잡기 체험은 자신이 잡은 고기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축제 행사 중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뿐이에요. 어, 많이 잡았어요. 만족해요. 구이해서 바로 즉석에서 먹으려고. 금강산도 식후경 축제의 꽃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제철 맞아 살이 오동통 오른 자연산 대하. 천수만 일대에서 어획하는 무청포 대하는 월등한 크기와 고소하고 단맛이 특징인데요.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 또한 높아 스태미너와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를 마치고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을 내는 대하 소금구이 완성. 꽁지구 먹고 이거 다 먹어야 돼. 대하 껍질에는 키토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통째로 먹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산지이기 때문에 싱싱함은 기본, 싼 가격은 더. 기가 막히지 뭐 맛이야. 아주 이거 지금 제철이잖아. 요때 먹어야 최고야 아주. 바삭바삭한 대하튀김도 빠지면 섭섭하죠. 콧구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튀김 소리 안 먹곤 못 배길걸요. 바닷가에서 맛보는 대하튀김이란 할아버지 한 입, 손녀 한 입. 온 가족 간식은 너로 정했어. 대하로 대동단결. 지금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네, 좋은 구경을 하고 가네요. 한편 집 나간 며느리는 물론 촬영 중인 PD도 돌아오게 한다는 마성의 전원을 찾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목을 맞아 활기 넘치는 시장. 전원은 지금 이맘때 가장 지방이 풍부해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답니다. 전어는 뭐니뭐니 해도 구이로 먹어야 제발. 전어 머리엔 깨가 서말이라고 할 정도로 고소하고 돈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전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전어 부문 냄새 맡았으니 집 나간 며느리 얼른 돌아오세요. 오신 분들 시식하는데 드리려고. 무창포 축제 기간엔 매일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데요. 먹고 싶다면 무창포로 들어와 들어와. 또한 전어회를 각종 채소와 매콤한 양념에 무친 전어회 무침도 별미 중에 별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가을 전어회 맛.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세요.